창조경제실현의 핵심 시설이 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제 대전에 문을 여는 등 창조경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축구 방안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오대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마디로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전진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창조경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지역 현장에서 어떤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예, 그런 이제 그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좀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축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예. 논의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저희가 창조경제 민간 협의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어떤 구축 방향, 그다음에 계획을 좀 논의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지, 네. 그다음에 혁신센터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런 이제 추진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구축 일정을 전반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어떤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그 관련된 지역의 기관들이 어떻게 협조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네. 지역 특화 산업 분야, 뭐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하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예,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실 성장하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뭐 판로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들이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종합해서 좀 지원을 하고 그런 정보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종합 정보 사이트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실 어떤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실현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발굴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무엇보다 사실 중앙의 어떤 그런 지원, 그리고 또 대기업들과 어떤 연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어떤 방안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지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중앙 정부나 또 대기업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앙에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전경련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 협회,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앙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정부 부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의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젠다를 발굴하면 그게 이제 중앙에서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이제 규제 개선이나 기술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좀그 도와줄 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시스코 이런 어떤 해외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그런 이제 판로라든지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GE나 시스코 같은 경우는 IT 분야의 아주 선두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판로와 같은 노하우 그런 것도 또 같이 연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이제 해외 어떤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창업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조성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창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한 교류가 굉장히 좀 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디어 런던이라든지 중국의 척구 카페라든지 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도 만나고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을 하고 그러한 이제 공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캠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화문의 드림엔터라든지. 근데 지역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창업 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도 교환을 하고 거기서 멘토링도 받고 컨설팅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투자자도 실제 만날 수 있고 예 그러한 공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이 될 겁니다. 예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요. 아, 그렇다면 정말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냥 그 혁신센터에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어떤 뭐 준비하거나 이런 서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혁신센터로 오셔서 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예, 그거 자체가 협의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항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냥 가서 예. 거기서 다 제공된 그런 사항들을 잘 이용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네. 창업에 필요한 뭐 자금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예, 그렇게 중앙에 되겠습니다. 가시게 생겼네요. 아. 예. 요즘 그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있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지금 젊은 창업인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좀 취직, 네. 창업보다는 취직이 먼저고, 또 취직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은 좀 네.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분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벤처가 활성화됐다가 좀 일시에 좀 이제 그런 거품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서 기업가 정신이 네.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경제 혁신센터에서도 그런 이제 교육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이라고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네.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센터에서 좀 실행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도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과 관련된, 예, 그런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그전 세계적으로 요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예. 먼저 엑셀러레이터가 좀 무엇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엑셀러레이터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데 예.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좀 말씀 예. 엑셀러레이터는 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초기에 이렇게 발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엑셀러레이팅이 굉장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엑셀러레이팅을 받은 그런 창업 기업들은 그 생존율이, 그 성공률이 훨씬 더, 받지 못한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5년 후에 생존율이 약한15% 정도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엑셀러레이팅 활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수도권, 서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이루어져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다 지금은 이제 좀 서울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센터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면,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오지 않고서도 창업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제 주변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서류를 준비해야 준비해서 되는. 가져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예, 근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불안도 안 그렇습니다. 가고. 초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성숙된, 예, 그런 창업가들 까지도 다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는, 예,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또 창업자들을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추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은 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6개월 내에 어떤 집중적인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의 문제점이 한번 창업을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드롭을 시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수 있게 만들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6개월 내에 빨리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서 그 다음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예,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쯤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 방문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계획을 좀 예, 알려주세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 계획은 지금 상반기에 두 개를 좀 개소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대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가 됐는데요. 대전에는 이제 카이스트, 그 대학, 그 카이스트의 내부에 좀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대구에 또 하나 이제 개소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두 개소의 운영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모델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산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시도에 이렇게 구축하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전, 대구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 방문하시면 그런 거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또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일단 네. 6월 말까지는 대전과 대구 지역에서 네. 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예.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대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 과장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 의미와 추진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